이번에는 나무가 밑에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큰 줄기, 큰 나무에서 줄기가 물 쪽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줄기를 걸 겁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물 위에 거울 위에 비추듯이 물에 반쯤 적셔가면서 매화나무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런 아주 멋있는 이렇게 강하고 그 두께한 겨울 또 연못가 이런 데서 피어 있는 그 옛날 선비들이 이런 참 낭만이 있고 이렇게 운치가 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질을 높여서 아주 멋있게 생활하고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갈고 닦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바로 성장하게 되고 또 더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고 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안정화와 가정의 안정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그렸을 때 아주 희열을 느끼게 되고 이 백매락 하는 것은 꼭 하얀 게 칠한 게 아니고 공간을 남겨둬서 주는 것도 백매에서 하나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질을 잘 해서 여백을 잘 살려주면은 그림이 아주 운치가 있고 이 공간도 떨어진 공간에 이렇게 꽃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술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꽃술도 아무리 큰 붓이나 작은 붓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같은 붓으로 꽃술도 그리고 같은 붓으로 화제글도 쓰고 그래야지 흐름이 좋아가지고 그 그림의 운치가 있고 같이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글씨를 쓸 때는 작은 붓, 또 수술할 때는 아주 가는 세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주 초보들이 연습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성숙하게 되면은 붓 하나를 가지고 크든 작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그 화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연습을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고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하면 됩니다. 비우면 채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비워놓으면 다시 또 공간이 있어서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생장점 있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걸 찍어주고 단전에 힘을 주고 꼭 숨을 멈췄다가 한 손 한 손을 그려야지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 이게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손은 흔들림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믹스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그림과 글씨죠. 음악하는 사람들 피아노 건반을 잠긴다든가 풍공을 한다든가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창작예술을 하면은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달빛이 어려가지고 밑에 물이 있다 그래요. 장이. 그래서 여기 선이 보면은 아주 잔잔한 물결이 서서히 하나하나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죠. 매화 밑에, 나무 밑에 물이 흐르고 물에 잠겨서 또 물오림을 해가면서 다시 피어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그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 하나 도둑이 떠서 꽃을 보일 듯 말 듯하게 선을 딱 연결해가지고 고리가는 겁니다. 이 달머리가 됐다 하는 것은 옆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슬그머니 그러면서 물에 이제
그림자가 있는 듯하게 물결이 조용히 치면서 아주 그림의 운치를 한 펴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또 여백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짝만 띄워서 선이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는 좀 더 많이 있는 듯 고추를 백매니까 저녁에는 이렇게 약간 으슴푸리 하면서도 다시 잘 보일 듯 말 듯 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같이 엮어가면서 어울리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수를 이제 살짝 찍어주면은 소형 행사 초청 날이라 해가지고 숨긴 그림자가 물속에 잠깐 담기듯한데 맑은 향기가 풍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형 행사 소형 행사 수청장 물에 담겼다. 수청량이라 이렇게 물에 잠긴 매화를